따스한 햇살 그리고 설렘이 피어나는 봄. 라디오 서울과 함께 싱그러운 봄을 맞이하세요. 11월 대선을 앞둔 후보들의 비방전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빈털터리 도널드, 부패한 조, 두 후보의 경쟁자에게 붙인 별명입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공탁금 납부 시한이 오늘로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재산 압류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2023년 세금보고 시즌을 통해 반영된 지난 한 해 타운 경제는 관광업계가 유독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타운 내 한인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이 최대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적발된 후 약한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인 골퍼들이 LA 슈피리어 법원에 LAC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법 브로커들의 활동을 방치했다는 이유입니다. 얼바인에서 최근 한 달간 무려 34건이나 발생한 연쇄 절도 사건과 관련해 칠레에서 온 원정 범죄단 3명이 체포됐습니다.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킴 하원의원의 경쟁 후보였던 태미 머피 후보가 사퇴했습니다. 김 의원 당선이 더 유력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영킴 하원의원을 비롯한 외교위원회 산하의 인도태평양 소위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합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미중관계 지향성을 살펴볼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AI 붐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나면서 빅테크들이 이 데이터 센터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 전력 확보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중국 발전 포럼이 개막한 가운데 80여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미국에서 참여한 인사가 가장 많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벌인 지 반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자 지구에서는 여전히 전투가 이어져 전쟁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로 지금까지 137명이 목숨을 잃어 인명피해는 300명을 넘었습니다. 올여름 올림픽이 열리는 파리를 비롯해서 유럽 주요 도시는 IS의 테러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모스크바 테러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는 세력은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 호라산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내용 등의 총선 공약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한국 정부가 의사단체 등과 논의의 장을 만들기로 한 것을 두고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중재 역할을 부각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총선용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가 통역사 불법 도박과 절도 혐의와 관련해서 자신도 불법 도박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오늘 이에 대해 직접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인디애나와의 경기에서 150대 145로 승리했고 LA 클리퍼스는 필라델피아와의 경기에서 107대 121로 패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2.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지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3월 25일 월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자 일단 셧다운 관련 소식 먼저 정리해드리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9월, 10월부터 계속 셧다운 우려 계속 임시 예산안으로 막아가고 있다, 땜빵으로 막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도해드렸었죠. 결국 회계연도 본 예산 처리가 지난 주말 완료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 9월까지는 여야 간 대립으로 인한 일시적 업무 정지 셧다운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연방상원은 지난 토요일 새벽 2시 국토안보부와 국방, 보건복지 등 분야의 6개 세출 법안을 찬성 74표, 반대 24표로 가결했습니다. 하원은 총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이 예산안을 전날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연방기관들은 폐쇄되지 않고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을 통과해 책상 위로 올라온 세출 법안 즉각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번 예산은 타협안이기 때문에 어느 쪽도 원하는 것을 모두 얻지는 못했다며
하원 공화당의 극단적 예산 삭감은 그러나 거부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의회 일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한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진전시키기 위한 초당적 추가안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안보 예산 패키지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도 세금보고 시즌을 통해 반영된 지난 한 해 타운 경제는 관광업계가 유독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른 업종들은 전반적인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3년의 세금보고 마감이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타운 내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통해 살펴본 지난 한 해 타운 경제는 관광업의 호조가 두드러진 점입니다. 저스티노 CPA입니다. 코비드19으로 디프레스 됐던 관광 산업들이 조금 다시 일어나는 2022년에 비해서 23년, 4년으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주로 이제 뭐 어디 가지 못하고 갇힌 생활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오픈해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 추세. 반면 다른 업종들의 경우 전년인 2022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힘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비즈니스 업체들이 팬데믹을 시작으로 폭등한 원자재 가격과 치솟은 인건비 등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팬데믹을 딛고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설명입니다. 빼시 그 만약에 퀀터티브 이즈로 해서 돈을 많이 풀었다가 지금 이제 이자를 올리면서 상당히 긴축을 많이 하면서 많은 돈들을 지금 이제 그 풀었던 돈들을 다시 걷어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자율도 높은 관계로 상당히 지금 힘들어지고 있다. 비즈니스 업체들이 영업에 고전하면서 업체들에게 사무실 공간을 대여해주는 사업용 건물주에게도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원자재 급등과 치솟은 인건비를 상쇄하기 위해 비즈니스 업주들이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면서 소비 위축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이제 그 뭐랄까 자기네들 페이먼트 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리파이낸스를 일찍 해서 그거를 락인을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낮은 이자로 내고 계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조한욱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장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심리상담사 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의 수입은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늘어났는데 가장 큰 원인은 팬데믹입니다. 팬데믹 기간에 정신건강을 비롯해 심리상담 등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다 보니 해당 업계를 찾는 한인 등 주유사회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 심리상담업의 특수를 늘렸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정신건강을 비롯해 심리상담 등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다 보니 해당 업계를 찾는 한인 등 주유사회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 심리상담업은 특수를 누렸습니다. 사이콜로지스트 있잖아요. 그분들은 매출이 많이 늘었더라고. 그게 최근에 팬데믹 겪으면서 이 정신 질환 이런 게 많아진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비즈니스가 아주 좋아지는 거 보면요. 챗 GPT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법률 서비스 업계도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그맣게 하는 로펌들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런 트렌드라고 보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챗 GPT나 그런 데서 이제 계약서 같은 것도 이제 쉽게 본인이 작성할 수가 있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간단한 일은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대신 인공지능을 활용해 스스로 해결하는 성향이 나타나면서 법률 서비스 업계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활기를 찾은 업종들도 있습니다.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미엄 바버샵과 타인존까지 입소문이나 고객들이 줄을 잇는 특화된 디저트 업종 등은 선방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요새 주유소 가기 또 짜증난다라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코스코를 가서 기다리다 보면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기록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었던 가솔린 가격 결국 평균 5달러대 넘어섰습니다. 남가주 자동차 클럽과 유가 정보 서비스에 따르면 오늘 오전 LA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5.040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5달러 넘어섰습니다. LA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이 5달러를 넘어선 것은 11월 26일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은 오늘 4.991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5달러 바로 밑이에요. 0.009센트 차이입니다. 이번 주 5달러 돌파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남가준의 많은 주유소 이미 5달러대를 넘어서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솔린 평균 가격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남가준의 많은 주유소에서는 갤런당 5달러대 넘게 이미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주유소 6달러, 저는 7달러대 주유소도 지금 최근 보았습니다. 남가주 개솔린 평균 가격은 전국 평균 가격과 비교해서 1달러 50센트나 비싼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에요. 이번엔 대선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후보들의 비방전은 점차 과열되고 있습니다. 빈털터리 도널드, 부패한 조, 이렇게 두 후보가 경쟁자에게 별명을 붙이면서 지지자들까지도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캠프가 최근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빈털터리라고 칭하며 돈도 못 모으고 선거운동도 못하고 있다고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선거 모금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크게 밀린 걸 두고 한 말인데 그보단 빈털터리라는 수식어를 붙인 게 더 주목받았습니다. 정적들마다 별명을 붙여 모욕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단골 전략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This election is not a referendum on me. It's an election between me and a guy named Trump. 바이든 대통령의 별명 공세에 SNS엔 지지자들이 만든 듯한 돈 없는 트럼프 전 대통령 합성 사진이 잔뜩 올라왔습니다. 4년 전 바이든 대통령을 졸린 조라고 놀리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선 부패했다는 수식어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We have to get back to work because we have the worst presiden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His name is Joe Biden, sometimes referred to as Crooked Joe Biden. 선거가 소모적 비방전으로 흐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빚에 짓눌려 있다며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다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한 해 만에 우리 돈 600억 원 넘게 법률 비용으로 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꼰 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 대응으로 열흘 가까이 유세를 멈춘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지난달 사기 대출 사건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공탁금을 납부할 시한 임박했습니다. 만약 공탁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검찰이 재산 압류에 나설 것으로 보여서 이목이 집중됩니다. 트럼프 골프장, 트럼프 전세기, YTN입니다. 지난달 뉴욕 맨해튼 지방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규모를 부풀려 사기 대출을 받았다며 6천억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직후 트럼프는 이 모든 게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It all comes out of Biden. It's a witch hunt against his political opponent, the likes of which our country has never seen before. You see it in third world countries, banana republics, but you don't see it here. 항소하려면 벌금액만큼 공탁금을 걸어야 하는데 납부 시한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까지입니다. 트럼프 변호인은 공탁금 전액을 낼 방법이 없다며 벌금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공탁금을 5분의 1 수준으로 깎아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He doesn't have it. He doesn't have $450 million in cash. And apparently, there's nobody readily willing to lend him the money. 공탁금 납부 시한을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현금이 6천억 원은 있다고 말했지만 돈을 내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현금을 거덜내려는 정치 판사의 의도된 벌금액이라며 뉴욕 사법부를 비판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공탁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가장 먼저 계좌 압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계좌 잔액이 6천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등 비현금성 자산까지 압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CNN 등은 검찰이 트럼프의 골프장이 있는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법원의 1심 판결문을 제출한 점을 주목하며 골프장 등을 압류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밖에도 트럼프의 전용 비행기와 헬리콥터, 고급 승용차 등도 압류될 가능성이 있어 선거운동의 한창인 트럼프의 발이 묶일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뉴저지주의 연방 상원의원 후보 자리를 두고 민주당 경선에서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과 경쟁을 하던 태미 머피 후보가 어제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이로써 한국계로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김 의원은 오는 6월 4일 민주당의 연방 상원의원 후보를 결정하는 민주당 뉴저지 프라이머리에서 민주당 후보직을 거머쥘 수 있는 한층 유리한 자리를 점하게 됐습니다. 현 민주당 소속 뉴저지주 상원의원인 밥 메넨데스 의원은 이집트 정부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3월 25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3월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아침 출근길, 꽃샘 추위가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가주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내었고 낮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 높아져서 한결 포근한 낮 기온을 느껴지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에 낮 기온은 1, 2도가량 더 올라서 예년 기온에 한결 근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주말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남가주 대부분 지역 또 한 차례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다시 60도 초반대까지 뚝 떨어져서 쌀쌀해지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야외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9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9도 52도, 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69도 46도, 해안 지역은 64도 51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5도, 낮 최고 기온은 56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젤러 공동 제공입니다. LA 다저스 구장에 지금 케이블카 설치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사회는 일단 통과했습니다. LA 메트로 교통국 이사회는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LA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LA 시의회가 다저스 곤돌라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시의회 승인을 미루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로즈볼, 헐리우드볼, 소파이 스테디움, 그리고 BMO 스테디움, 메모리얼 콜로세움 등 LA 지역 내 다른 대형 경기장 시설들을 참고해 다저스 구장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해 곤돌라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LA시 교통국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케이블카 사업은 LA의 전 구단주, 다저스 전 구단주 프랭크 맥코트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국 대표 주류 브랜드인 하이트진로가 LA 다저스 스타디움 이 스폰서십 계약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메이저리그 야구 팬을 대상으로 진로 브랜드를 알릴 계획입니다. 하이트진로는 아시아 주류 업계 최초로 2012년 LA 다저스와 스폰서십을 체결하고 13년째 동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저스 로고 사용과 구장 LED 광고 또 시음 행사를 통해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이번 시즌부터는 경기장 내에서 상시 노출이 가능한 광고판을 관중석에 설치해 진로 브랜드를 노출하게 됩니다. 한국 문화를 기리는 구장 대표 행사 코리안 헤리티지 나잇을 포함한 다양한 후원 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다저스 구장 내 단독 판매 부스인 진로 소주바에서는 진로의 과일 소주 다섯 종류와 진로 소주 소 블루 칵테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저스 구장 내 과일 소주 판매량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31%의 성장률을 보였고 올해는 복숭아 과일 소주를 추가해서 현지인의 음용이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미 출신 원정 절도단이 활개를 치면서 LA와 오렌지 카운티 부촌에서 주거 침입 강절도 범죄를 벌여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얼바인에서 칠레 출신 원정 절도단 3명이 체포됐습니다. 얼바인 경찰국에 따르면 터를록과 쉐이디 캐년 인근 지역에서 순찰을 돌던 중 경관들이 인근 캐년 주차장에서 수상한 SUV 차량을 발견했고 차량이 다가가자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쫓아가 차량을 세웠고 차량 내부를 수색하던 경찰은 차량 안에서 애완동물 억제장치, 신발 커버, 장갑, 마스크 등과 주거침입 절도용으로 보이는 여러 도구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주거침입 강절도를 벌이기 위해 해당 지역을 수색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하고 강도 음모, 경찰에게 허위 정보 제공, 불법 도구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불법 도박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이 운영하는 도박장이 최소는 5곳, 그리고 많게는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불법 도박장은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에 한인타운 내 한적한 주택가나 상가에 비어있는 사무실 또 창고 등에서 한인들을 모으고 현금이 오가는 카드나 화투판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한인업주는 손님으로부터 판당 3달러에서 5달러의 대료를 받고 있고 하루 수천 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한인들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과는 별도로 갱단이 장악하고 있는 도박장도 한인타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불법 도박장 운영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은 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멕시칸 마피아 갱단입니다. 한편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도박장 영업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경찰은 단속에 적발된 업주와 손님들을 일단은 체포해서 사진은 찍지만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는 한 대부분 훈방 조치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한 소녀가 잘못된 선택,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는 선택을 하려고 하자 경찰이 또 득달같이 달려가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 왕세자빈의 이야기가 지난 주말 화제가 됐었죠. 두 소식 KBS가 묶었습니다. 미국 뉴욕 이스트 강가로 불이 나게 모여드는 경찰들. 곧바로 바닥에 엎드린 채 일제히 강가 난간 틈으로 손을 뻗습니다. 경찰이 온 힘을 다해 붙들고 있는 건 강으로 빠지기 직전인 10대 소녀입니다. 당시 멍하니 강물만 쳐다보고 있는 이 소녀의 모습을 한 행인이 발견하고 불안한 마음에 인근에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곧장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소녀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소녀는 난간을 넘어 강물에 몸을 던지려 했는데요. 경찰들은 잽싸게 달려와 소녀의 두 손을 간신히 붙잡았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은 항만 경비대의 곧 보트가 올 때까지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외치는 소녀를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찰의 노력 끝에 소녀는 무사히 구출됐고 이후 병원에서 안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흰색 와이셔츠와 검은색 바지로 말쑥하게 차려입은 수백 명의 사람들. 출발 신호와 함께 한 손엔 쟁반을 받쳐들고 일제히 도심 거리를 빠르게 걷기 시작합니다. 이는 프랑스 파리에서 1914년부터 해마다 열린 이색 전통 행사, 일명 웨이터 경주 대회입니다. 2011년 이후 잠시 중단됐다가 올여름 파리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프랑스 가정식 식당인 비스트로와 파리 특유의 카페 문화를 이끄는 웨이터들을 격려하기 위해 13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고 합니다. 이날 경주에 참가한 200여 명의 웨이터들은 크루아상과 에스프레소 물 한 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그동안 갈고 닦은 서빙 실력을 뽐냈는데요. 결승선까지 약 2km 거리를 가장 빠르게 완주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동하는 동안 음식이 흐트러지거나 음료를 흘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승 포인트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일부 한인 브로커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LA 시형 골프장 티타임 예약 싹쓸이 논란으로 인해서 불공정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 골프 동호회 소속 골퍼 5명이 LA 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골퍼들은 LA 시가 시형 골프장 티타임이 암시장에서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지난 21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한인 5명 중 1명 정도가 자살 시도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유관기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UCLA 보건정책연구소와 아시아태평양계 자료전문기관 AAPI 데이터는 캘리포니아 아시아태평양 정신건강에 대해 조명한 아시아태평양계 정신건강 퍼즐 맞추기 이런 제목의 조사 보고서를 최근 공동 발표했습니다.
최근 공동 발표한 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성인 19%가 자살 시도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체 성인 평균의 17%보다 2%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인사회 정신건강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언어장벽, 문화장벽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과 함께 영어로 자신의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한인이 많고 일반적인 미국 정신과 의사 및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한인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갖는 문화적 뉘앙스 그리고 그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내 최대 주택보험사 스테이팜이 캘리포니아준의 주택보험 철수에 이어서 기존 가입자들의 보험 갱신을 거부하겠다고 밝혀서 보험 대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스테이팜 보험사 측은 캘리포니아 내 약 7만 2천 건의 주택보험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지난 금요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콘도, 주택 등을 포함한 3만 건의 주택보험과 4만 2천 건의 상업용 아파트 보험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고 만료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스테이팜이 산불 등 자연재해 증가와 치솟는 보험료 청구로 인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주택보험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1년 만에 나온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을 조사한 로버트 특별검사가 정치적으로 공격받을 게 뻔히 예상됐던 이 특검직을 수락한 배경에 대해 한국계 이민자 가족으로서 내 가족과 내가 이 나라에 진 빚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뉴요커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허전 특검은 뉴요커 기고자 석지영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와 인터뷰에서 한국전쟁 때 미국과 미군이 아니었다면 부모님과 내 인생 모두 매우 달라졌을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허전 특검이 언론에 공개되는 인터뷰에서 소회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허전 특검은 또 법무부 장관이 누군가가 불편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게 만약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윤리적이면서 도덕 잣대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검 임명이 발표됐을 때 주변 지인들은 지지와 함께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수행했다고 보상받기는커녕 어떤 결론이 나든 공화, 민주 어느 한쪽에서 불만을 제기할 게 뻔히 예상됐던 탓입니다. 허전 특검은 나는 그저 일을 하는 것일 뿐이라며 특별히 추구하는 이데올로기나 신념이 있진 않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미국 하원 코리아 스타디 그룹 대표단을 접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비롯한 경제 협력이 양국 미래 성장 동력의 발판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 각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활동 지원에 대한 미국 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문 인력과 청년들이 미국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미국 의회 내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연방의회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한편 코리아 스터디 그룹은 연방의회에서 한국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초당적인 연구 모임으로 지난 2018년 2월에 공식 출범했고 현재 연방 상원 의원 약 8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계 영킴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 소위 위원장인 영킴 하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공화당 의원이 내주 한국을 방문합니다. 영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아미베라 의원 등 하원 의원들은 25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한국을 찾아서 한미동맹 강화를 비롯한 양국 간의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의원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해 북한의 도발 행위 고조에 따른 공조 강화를 비롯해 여러 가지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윤 대통령을 만나서 의회 연설을 공식 요청했던 바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스크바 테러 관련 소식입니다. 러시아 공연장에서 벌어진 총격 테러 희생자가 137명으로 늘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모스크바 북서부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벌어진 무차별 테러의 사망자가 137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소 180명이 부상했고 140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테러 발생 직후 IS 이슬람 국가는
이 조직의 아프가니스탄 지부인 이슬람 국가 호라산이 이번 공격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IS는 테러 당시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선전 매체 아마크가 90초 분량의 테러 현장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에는 독점 영상, 기독교인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공격이라는 아랍어 자막이 들어가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구성한 조사위원회는 테러 현장에서 무기와 다량의 탄약이 발견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핵심 용의자 4명을 포함해 관련자 11명을 현재 체포한 상태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어제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에서 발생한 총격과 방화 테러와 관련해 미국은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장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도 모스크바 테러 발생 직후인 전날 브리핑을 통해서 끔찍한 총격 희생자들을 애도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당시 테러 배후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나 우크라이나인이 연루되어 있다는 징후는 전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를 저지른 피의자 4명 신상 공개됐습니다. 이들 모두 얼굴에 심한 구타 흔적이 역력했는데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들을 잔혹하게 고문했던 모습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있죠. 사람을 300여 명 가까이 사상자를 만들어낸 사람에게 그럼 온화하게 대처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YTN입니다. 4명의 테러범들이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구운 얼굴에 눈은 찢겨 있고 귀는 붕대로 두텁게 감겨 있습니다. 병원에서 옮겨져온 가장 어린 19살의 테러범은 계속 눈을 감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두 달간 구금 조치를 내렸습니다. 앞서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돈 때문에 테러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소셜미디어에는 러시아군이 망치와 전기 충격기 등으로 잔혹하게 고문을 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성고문까지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러시아 인권단체나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 배후설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문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현지 매체들은 이번 테러의 희생자들이 공연장 비상구가 잠겨 제때 탈출하지 못하면서 총격보다는 연기를 마셔 더 많이 숨졌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유재우입니다. 최근에 737 기종의 잇단 사고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미국 보잉사의 수뇌부가 줄줄이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보잉의 최고 경영자 CEO 겸 회장인 네이브 칼훈은 오늘 연말 사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보잉 이사회의 레리 켈러 의장도 재선에 도전할 의사가 없다고 회사 측에 밝혔고 이에 따라서 스티브 몰켄코프가 5월에 이 자리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아울러 보잉 상용 항공기 부문의 회장 겸 CEO인 스탠 딜도 자리를 스테파니 포프에게 물려주고 은퇴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보잉사는 737 기종의 잇따른 사고로 인해 계속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시장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노동시장 약화 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감내하더라도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공개시장위원회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예상치 못한 노동시장 약화도 정책 대응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 과정에서 이런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도 현재로서는 노동시장의 균열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수 주에서 실업자가 늘고 있고 시급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추세 등을 들어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침체 가능성을 거론해왔던 UBS 증권의 핑글 경제학자는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뉴욕,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위스콘신 등 20곳의 실업이 상당 규모로 증가해 이른바 3침체 법칙에 해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3침체 법칙은 실업률의 3개월 이동 평균이 직전 12개월 저점 대비 0.5%포인트 이상 오르면 침체가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하며 원래는 개별 주가 아닌 국가 경제 차원에서 적용하기 위해 고안됐는데 주에 대입해 보니 실업이 상당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올해 미국 침체를 예상해왔던 MetLife 투자관리 메투스 역시 이 3회 법칙을 지역이 아닌 노동 카테고리별로 적용해
본 결과 일부 영역에서는 지금 상당 규모로 실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연기금의 ESG, 즉 환경, 사회적 책무, 기업 지배구조 개선 투자 반대 운동을 본격화한 지 2년 만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 약 133억 달러의 투자금이 회수됐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회수 자금에는 지난주 텍사스주 학교 운영기금 텍사스 퍼머넌트 스쿨 펀드가 다음 달 말 블랙록에서 투자금 85억 달러를 회수하겠다고 밝힌 것이 포함됐습니다. 이것은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관할하는 주에서 지금까지 회수한 자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블랙록이 운영 중인 자산 10조 달러의 0.133%에 불과하고 공화당이 관할하는 일부주도 여전히 200억 달러 이상을 블랙록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같은 기간 미주 전 지역에서 1380억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블랙록은 워싱턴에서 공화당과 관계가 있는 고위 로비스트를 영입하고 지난달 텍사스주 댄 패트릭 부지사와 함께 휴스턴에서 전력망 투자 서밋을 공동 주최하는 등 반 ESG 캠페인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달에 착륙했던 민간 최초 탐사선 오디세우스 결국 영구적으로 작동을 멈췄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라면요. 달에 쓰레기를 하나 놓고 온 셈이 된 것입니다. 그 외 해외 화재 소식 KBS가 묶었습니다. AFP 통신은 달에 착륙한 최초의 민간기업 탐사선이 재가동에 실패한 채 작동을 멈췄다고 해당 민간기업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디세우스를 개발한 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오디세우스가 전력 문제로 또 다른 교신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오디세우스가 지난달 달에 착륙할 때 기체의 한쪽 발이 표면에 돌출된 부분에 걸려 넘어지면서 측면으로 누워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체에 부착된 태양광 패널 중 일부는 충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인투이티브 머신스 측은 올해 달 탐사 임무를 두 차례 더 계획하고 있는데요. AFP 통신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달 탐사 하위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전했습니다. Tests after the operation found cancer had been present. My medical team therefore advised that I should undergo a course of preventative chemotherapy and I'm now in the early stages of that treatment. 구체적인 병명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케이트 왕세자비는 자신과 같은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의 메시지를 함께 전했습니다. I'm also thinking of all those whose lives have been affected by cancer. For everyone facing this disease, in whatever form, please do not lose faith or hope. You are not alone.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해리 왕자가 윌리엄 왕세자 부부에게 별도로 연락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일을 계기로 형제 간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 플러스였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지금 이제 다저스 이번 주 목요일이죠. 메이저리그가 개막합니다. 근데 다저스는 지금 골칫거리가 있어요. 5단입니다. 통역사가 불법 도박과 절도 혐의로 해고된 과정에서 자신 역시 불법 도박 연루 의혹에 휩싸인 5단이가 오늘 입을 엽니다. 5단이는 오늘 취재진을 상대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니포넴 파이터스에서 뛰던 시절부터 7년 이상 오따니 친구이자 통역으로 지내왔던 미즈하라 이베이가 불법 도박에 돈을 탕진하고 오따니의 돈에 손을 대 도박빚을 청산한 혐의로 다저스 구단에서 이베이는 해고됐습니다. 미즈하라는 불법 도박을 인정하면서 애초에 오따니가 자신의 도박빚 450만 달러를 갚아주려고 도박업자에게 직접 송금했다라고 언론에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따니 측이 오따니의 미즈하라 절도 피해자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미즈하라 역시 말을 바꿔 사건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구 종목에는 불법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미즈하라 주장과 달리 야구에도 베팅하고 오따니가 이를 알았다면
합법인지 불법인지 관계없이 오타니는 1년간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중대 사안입니다.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오타니가 직접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라고 압박해왔고 결국 오늘 오타니는 마이크 앞에 서기로 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내일 태국과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에서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태국은 한국전 승리 수당을 써 3배나 올리면서 배수의 진을 찾다고 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태국 수도 방콕에 있는 라차만칼라 국립경기장입니다. 최대 수용인은 5만 명, 우리와 태국의 결전을 앞두고 손님 맞이 준비가 끝났습니다. 늦은 오후 경기장에 도착한 축구대표팀. 실제 경기가 펼쳐질 그라운드 잔디에 적응하며 가볍게 몸을 풀었습니다. 이번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인지를 하고 있고 그 승리에 대한 열망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홈 경기에서 벤치에서 시작한 이강인은 이번엔 선발 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월드컵 2차 예선 C조에서 우리나라는 2승 1무로 조 1위에 올라 있습니다. 태국 원정에서 승리하면 2위까지 주어지는 최종 예선 진출이 유력해집니다. 하지만 마지막 훈련에 나선 태국의 자신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태국 축구협회가 이번 경기 승점 수당을 기존보다 3배나 올리면서 태국 대표팀은 우리와 무승부만 거둬도 약 1억 1천만 원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해외에 대한 플레이스 선수 も 多いですし, 一人一人の この能力っていうのは高い選手が詰まっているので 한국 팀의 위크나ところを ついていければい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최대 변수는 본격 더위가 시작된 방콕의 날씨로 실제 경기에선 체력 안배가 더욱 중요합니다. 태국 홈팬들의 열정적인 응원도 복병입니다. 입장권은 이미 매진됐고 경기장 밖에는 이렇게 대형 스크린과 함께 야외 응원장도 마련됐습니다. 우리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월드컵 2차 예선 C조 4차전. KBS는 내일 밤 8시 55분부터 KBS ETV를 통해 현지 생중계합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어제 LA 레이커스가 인디애나 페이서스와의 경기에서 150대 145로 힘겹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LA 레이커스는 지금 이렇게 3연승 달리면서 최근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어요. 문제는 클리퍼스인데 LA 클리퍼스가 어제 필라델피아에게 107대 121로 패했습니다. 아 물론 강팀을 만났죠. 강팀을 만났지만 강팀을 꺾어야 좋은 데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LA 클리퍼스는 최근 계속 5할 때 승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까스로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느낌입니다. LA 클리퍼스 뭔가 전력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여자 골프의 전설인 박서리의 이름을 내건 LPGA 투어 대회에서 세리 키치의 대표 주자인 신지혜 선수가 공동 5위에 올랐습니다. KBS입니다. 깃발이 이리저리 흔들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분 12번 홀. 신지혜가 세 번째 샷 만에 힘겹게 그린에 공을 올립니다. 회심의 팟퍼트에 이어 짧은 보기 퍼트까지 홀컵을 빗나가면서 단숨에 두타를 이뤘습니다. 선두 경쟁에서 멀어졌지만 신지혜는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최종 합계 7언더파 공동 5위. 우리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파리올림픽 출전을 향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2024년 3월 25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